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드림에게서 개발 쪽 리드를 담당하고 있는 김희중이라고 하고요. 저번 영상에서 한국에서 발생했었던 게임 관련 디도스 영상을 찍게 되었었고요.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더 깊숙한 내용들을 다루고 싶기도 했었고, 다뤘던 내용들이 디도스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이나 아예 이런 개념들을 잘 접해보시지 못했던 분들을 타겟으로 제작된 영상이었다 보니까 깊이가 그렇게 깊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이제 했었는데, 그렇게 전문스럽지는 않은 내용들이 담겼었던 게저 개인적으로 되게 아쉬웠기도 해서 2편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고요. 오늘은 이전에 다뤘던 내용들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신 거를 전제로 해서 내용을 조금 더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반드시 밝히고 가야 하는 점들이 있어서 그 부분만 짚고 넘어가자면, 일단 저는 라이엇 게임즈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법조계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는 모르고, 어떻게 보면 제가 바라보는 뇌피셜에 조금 더 가까운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제 의견에 반드시 그럴 것이다 라고 믿거나 하시는 거는 최대한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저도 이제 해커이면서 동시에 개발자이기 때문에 개발자 특성상 라이엇 게임즈나 다른 회사들의 입장을 어느 정도 대변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비칠 수도 있는데 저는 최대한 중립적인 의견을 고수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저희 회사의 디자이너분 지호님과 함께 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분들께서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제 답변을 드리는 형식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지호님 같은 경우에는 저랑 마찬가지로 롤이란 게임을 되게 좋아하시고 롤 경기도 되게 자주 챙겨보시는 분, 찐팬이세요. 네. 지호님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우리 대상혁 선생님의 같은 게임을 하는 사람으로서 공유하는 내용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지호님을 초대해드려서 일반인의 시선에서 느끼는 이 사건들을 조금 더 질문으로 받고 제가 답변을 드리는 형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간략하게 디도스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단순하게 굉장히 많은 접속을 해서 장애를 유발시키는 류의 공격을 디도스라고 해요. 디도스 이전에 도스라는 거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도스는 결국에는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를 도스라고 하고, 그런 것들을 분산해서, 즉 다른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일방적으로 다구리를 하는 거죠. 5만 명, 10만 명이 한 곳에 동시에 접속한다와 같은 케이스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은 접속이 한꺼번에 발생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처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진 거죠. 실제로 막 그렇게 많은 100개의 컴퓨터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하나의 컴퓨터로 무언가를 구매해서 공격하는 건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일단 디도스라는 공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많은 컴퓨터가 필요한데, 일반인이라면 사실 그런 컴퓨터들을 자신이 직접 해킹해서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디도스와 관련된 공격을 진행하는 블랙 해커들이 있고, 그 블랙 해커에게 일종의 권한을 사는 거죠. 1000명의 좀비 PC를 구매하는 형태와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될수 있고, 그 뜻은 일반인도 사실 어떻게 보면 해킹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해도 만들어진 툴이나 공개된 여러 가지 기법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는 있어요. 해킹 쪽에 조예가 없더라도 일반인도 충분히 디도스 공격을 하려면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만약에 누군가가 공격을 했을 때 좀비 PC 같은 걸 비유해서 막 좀비들을 고용을 하거나 좀비를 다룰 수 있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저 카페를 마비시켜줘라고 했을 때그 사람을 잡기 힘든 이유?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반드시 잡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반드시 잡힌다라고 말씀드린 내용은 어떻게 보면 시간이 빠져 있어요.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1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길게는 뭐 10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왜 그런가를 말씀을 드리자면, 범행을 계획한 해커가 그 과정에서 얼만큼 치밀하게 준비하고 얼만큼 정교하게 공격을 했냐에 따라서 걸리는 데에 소모되는 시간이 완전 달라질 수가 있어요. 카페를 예로 들어서 5만 명이 이제 한 카페에 몰려가는 상황을 발생했다고 쳤을 때, 여러분들이 강남구청에서 업무를 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갑자기 강남구청에 민원이 들어와서 카페에 5만 명이 몰려와서 업무가 불가능하다는 민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 순간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은 정말 한정적이죠. 많아봐야 10명 이 정도일 거고, 평상시에는 대부분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런 사이버 공격이나 이런 것들이 행해졌을 때 우리가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력 자체는 굉장히 적을 건데, 이 상황에서 뭐 예를 들어서 10명의 인원이 5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 CCTV에서 한명한 명씩 찾아가서, 너 여기 당신은 이 카페 왜 방문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고 쳤을 때, 훨씬 정교하게 했다면은 공격을 주도한 사람이 복잡하게 설계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강남역에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왜 방문했냐고 여쭤봤는데, 강남역에 있는 캐비넷에서 비밀번호 치고 입력해서 들어가니까 어떤 쪽지가 있었고, 그 쪽지가 몇월 몇 시에 어디 카페에 방문하면 2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내용밖에 적혀 있는 게 없고 나는 아는 게 없어요 라고 말을 한다면 굉장히 수사가 어려워지겠죠? 그러면 이제 강남역에 있는 CCTV도 다시 돌려봐야 될 거고 심지어 그 사람이 한국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찾아가 보면 이미 막 해외로 도주해 있고 하는 경우도 분명히 현실에서 존재할 수 있잖아요. 디도스도 마찬가지예요. PC를 조작하고 있는 사람은 어딘가에 숨어 있고 얘한테 실제로 명령을 주는 애는 다른 게 있는 거죠. 이거를 C2C라고 하는데 이 C2C조차도 결국에는 이 좀비 PC가 어딘가에서 명령을 받아서 어떤 명령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명령을 받는 곳조차도 여러 곳을 거쳐서 이 명령을 받았다면 그리고 이 여러 곳이 다른 PC에 다른 국가에 있다라고 하면 PC를 수색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국가의 협력을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이래서 사실상 현실적으로 즉각적으로 바로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절대적으로 잡을 수 없냐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운 게 결국에는 아무리 긴 시간이 걸려도 사이버 공격 같은 것들은 일종의 테러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협력의 형태에 따라서 각 국가에서 이런 것들을 수색해 나갈 수 있는 조직이 있다면은 이제 수사에 굉장히 속도가 붙겠죠. 물론 이 방향으로 찾아서 해커가 누군지를 특정해내는 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지만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오히려 다른 쪽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게 훨씬 편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해커가 사실은 이 디도스 공격을 돈 받고 수행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런 식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것보다는 한국에서 불법적으로 자금이 이동된 흔적을 찾아 나서는 게 훨씬 더 빠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에 계신 분들의 여러 가지 생각이 조금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디도스를 방어한다.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뭐 은행이라던가 막 정부기관 같은 데에서는 디도스에 대한 방어 대책을 세우고 있을 텐데 그런 거는 어떤 식으로 방어를 하게 되나요? 디도스의 방어 대책이라고 말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카페를 예로 들면 입구를 크게 짓는 거죠. 입구를 크게 짓고 사람을 많이 배치하고 어떤 사람한테 너 7시에 카페 방문하지 마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카페에 오는 사람은 다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 뜻은 굉장히 큰 입구를 준비하고 굉장히 많은 가드들을 앞에 배치해서 불건전한 사람인지 아닌지 최대한 빠르게 파악해서 수상한 사람으로 보이면 최대한 빨리 내쫓는 이런 인력들을 더 많이 배치하는 식으로 이런 것들을 방어해낼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인터넷이 많이 발전하면서 이런 인프라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여러 업체나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클라우드플레어나 아마존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디도스 대책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존에서 뭔가 서비스를 하는 경우에서는 아마존 네트워크에 접근하려는 디도스 트래픽 같은 거를 적재적소에 차단하는 솔루션들이 다 도입이 되어 있어서 굳이 이제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업체가 디도스를 방어하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디도스가 방어가 되는 그런 게 가능해진 거죠. 최근에 있었던 중복 닉을 허용하게 된 패치랑 이런 디도스가 많아진 시기가 얼추 비슷한 것 같은데 혹시 상관관계가 있다 없다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는데 0으로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저는 굉장히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태 이렇게 라이엇이 운영을 했던 게 한국 서버, 일본 서버, 미국 서버마다 아예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유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미국 라이엇 서버 데이터베이스가 따로 있고 한국 데이터베이스 따로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오다가 이거를 하나의 리전으로 다 합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라이엇이라고 하는 주체가 하나의 DB에서 유저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게끔 구조를 바꾼 건데 사실 그 구조에 의해서 IP가 노출된다거나 내 개인정보가 노출된다거나 하는 걸로 이어지는 수정이 있었을 거라고는 좀 예상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보통은 대회 같은 곳에서는 다른 서버를 사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부분이 대회의 인프라가 어떤 식으로 구축되어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잘. 근데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는 대회 인프라가 인프라스트럭처나 서버 같은 게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공개 서버랑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다고. 여러 방송인 분들께서 게임을 하셨던 장면들을 토대로 조금 추정을 해보자면 라이엇 게임즈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형태는 대회망이라기보다는 대회 서버가 분리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2024년에 경기를 진행하지 않을 때 슈퍼 서버 느낌으로 선수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스크림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사실 라이브 서버는 그때 당시엔 13버전이었고 그 서버는 14버전이 먼저 올라가 있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중국 서버만 14버전을 사용하고 있었고 한국 서버에는 사실 PBE 이외에는 한국에서는 이 14버전을 할 수가 없었는데 그 뜻은 대회 서버가 따로 존재해서 14버전에서 뭔가 선수들끼리 먼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제공이 됐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게 대회 서버를 사용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 뜻은 라이엇이 대회를 위해서 아예 별도의 서버들을 준비를 해놓고 운영을 해왔고 거기를 접속하는 데 있어서는 뭐 특별한 VPN이라던가 내부망을 거치지 않더라도 접속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구현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된 거에 사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스크림을 할 때 이전 버전을 사용해서 스크림을 하잖아요. 실제 대회 서버랑 똑같은 버전을 사용해야 하고
그런 것들이 잘 운영이 돼야 되는데 대회가 진행되고 있는 곳과 스크림이 진행되고 있는 곳에서 아예 같은 환경을 제공한다면 사실 대회망으로 구성하는 것보단 그냥 별도의 대회 서버가 있는 편이 라이엇 입장에서도 운영하기 훨씬 편하고 선수들 입장에서도 뭐 스크림 하는데 VPN 접속하고 뭐 추가적인 인증 절차나 뭐 이런 거 거칠 필요 없이 단일화돼서 관리할 수 있으니까 라이엇은 여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운영함으로써의 단점으로 망을 통해서 들어가는 접속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에는 퍼블릭에서 이런 것들 접속할 수가 있는 환경이라는 소리고 그 뜻은 이런 식의 사이버 공격에 어느 정도 취약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라고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장단점이 있었고 디도스와 같은 공격이 발생할 수 있다가 단점이었던 건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으니까 부각되어 보이는 거죠. 앞으로 추후에도 만약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다른 리그, 다른 나라의 다른 리그에서도 아니면 혹은 국제전에서도 이런 일이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을지? 제가 알기로는 MSI나 월즈 같은 경우에는 라이엇 게임즈 본사에서 직접 관여해서 경기장 뒤에 서버실을 운영을 하고 거기에 뭐 계정을 생성하고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내부 망일 거예요, 그 안에서는. 근데 LCK나 이런 지역 리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서버로 운영하는 형태를 그쪽이 관리하기 쉬우니까 그 방향을 취했던 것 같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큰 대회나 그런 대회에서는 원래 대회 내부 망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디도스와 같은 공격이 아마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지역 리그들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제전처럼 서버를 자체적으로 구비하게 되어야 할까요? 저는 그 방향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이 접속할 수 없는 환경을 제공을 하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대회 서버가 의미하는 바와 훨씬 더 통하죠. 근데 그렇게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이유는 비용적인 측면도 있었을 것이고 분명히 편의적인 측면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수들이 VPN 설치하고 막 프로필 다운로드 받고 접속하고 뭐 이런 부가적인 절차 필요 없이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접속하는 방법 그대로 아이디랑 비밀번호 입력하면은 서버에 접속할 수 있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내부 망에 있다라고 하면은 라이엇 본사에서 직접 이런 것들을 매니징 할 수 있는 직원이 파견돼서 특정 클라이언트 버전으로 패치하고 뭐 내부 망을 관리해 줄 사람이 결국에는 그 대회마다 배치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는 그렇게까지 할 이유와 명분이 없었던 거죠. 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면은 절차들이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절차처럼 들리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사실 내부 망을 구성하는 것 자체는 엄청나게 긴 시간이 소요될 일이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라이엇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냐. 뭐 예를 들어서 한국 서버에서 이렇게 운영을 한다면 뭐 일본 서버는 어떻게 할 것이고 중국 대회는 어떻게 할 것이고 뭐 이런 얘기들이 반드시 라이엇에서는 결정이 돼야 되는데 한국 서버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보다는 라이엇이 원하는 거는 모든 서버들이 다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라이엇 본사에서 직원을 파견해서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배치가 돼야 될 거고 그런 것들을 정해야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정하는 데서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 있죠. 잘 관리를 하지 못하면 오히려 더 비용만 더 커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이 사태가 스프링 시즌 끝나기 전에 해결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스프링 이전에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LCK도 그런 디도스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는 거니까 디도스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라이엇 코리아, 그리고 LCK라는 모든 주체가 이 문제에 관련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각 주체가 어떤 대처를 해야 될까요? 기술적인 문제라면 당연히 라이엇 본사에서 이제 루트커즈, 진짜 원인을 찾아내고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이런 것들을 수정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할 텐데 꽤나 긴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이유는 롤이라는 게임 자체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기능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음성통화도 사실 롤에서 지원하고 있고 결제를 하는 것만 해도 사실 롤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롤이라는 게임이 우리가 느끼는 걸로는 그냥 단순히 게임하는 것만 보여서 그렇지 그 안에는 굉장히 복잡한 여러 요소들이 얽히고 설켜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그런 것들이 라이엇만이 만들지는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제 같은 것들은 페이팔 같은 서비스를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보이스 같은 경우에는 디스코드를 사실 속에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외부 서버나 외부 업체에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게 될 텐데 사실 그런 코드들은 라이엇이 수정할 권한이 없죠. 뭐 소스 코드를 구매한 게 아니라면은 결국에는 어떤 서비스 형태로 제공을 받는 거니까 만약에 그런 쪽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다면 라이엇이 원인을 알고 있어도 사실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음성통화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음성통화 업체한테 얘기해서 뭐 이런 쪽에 문제가 발생했다 이거 언제까지 고쳐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라이엇 입장에서도 사실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쪽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제 생각에는 뭔가 원인은 찾았지만 중간 과정과 여러 가지 얽히고 설켜있는 관계 때문에 조금 우리가 느끼기에 잘 진행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제 주 의견인 것 같아요.
디도스를 거는 범인이 막 경기를 보면서 실시간으로 막 걸었다가 풀었다가 막 이러고 있는 거 아니냐. 막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카페로 예를 들어서 거기 가 있는 사람한테 다 전화해서 다시 돌아와 했다가 5분 뒤에 다시 돌아가 하면은 뭐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결국에는 명령을 내리는 주체가 원한다면 온오프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런 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범인의 범행 동기나 어떤 이득이 있길래 이런 범행을 저지르는 걸까요? 첫 번째는 좀 흥미본위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스트리머 방송을 방해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알았다라고 해서 처음에는 아마 흥미로 시작을 했는데 남들의 반응을 보고 즐기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을까라고 좀 느낀 게 특정 춤을 추면은 뭐 디도스를 해제해주고 뭐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있었다라고 하는데 뭐 팩트인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시작은 그냥 흥미였는데 이제는 그냥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즐기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것들을 굳이 개입했다라고 하면 금전적인 목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상위 챌린저 큐나 뭐 이런 데에선 어뷰징이라고 해서 윈트레이딩 승패를 이제 자기가 조작을 해서 어뷰징을 해오는 거죠. 그런 것들에서 그냥 누킹,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접속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서 무조건 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불법 도박과도 연계가 되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뉴스에서 나왔었는데 페이커가 개인 스트리밍으로 하고 있는 거에 승패에 베팅을 걸어서 그걸로 이제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페이커가 참여하고 있는 게임에서 정글러가 3레벨 때 이제 강퇴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게임이 불가능해지니까 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그런 걸로 이제 금전적인 이익을 취할 수도 있고 경우의 수는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금전적인 이유에 의해서 이 공격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단순히 이제 본인의 흥미나 재미를 위해서 이런 공격을 진행할 수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의 IP 주소를 모르고도 디도스를 걸 수 있나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구현되어 있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유니크 아이디라는 개념이 있는데 각 게이머마다 고유의 번호를 라이엇이 붙여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호님은 1번이고 저는 2번이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을 때 실제로 취약점이 존재했다라고 하면은 IP를 몰라도 뭐 1번 유저한테 뭐 엄청나게 패킷을 보내는 뭔가 취약점이 있었어 라고 하면은 사실 IP를 몰라도 그냥 그 상황에서 1번 유저한테 보내는 거니까 그렇게 공격을 한다라고 하면은 IP를 굳이 알지 않더라도 공격을 진행할 수 있죠. 페이스북으로 예를 들면 지훈님이 IP를 알지 못하더라도 지훈님한테 친구 초과 요청을 막 1초에 막 수십 번을 보내요. 그러면 지훈이 핸드폰을 막 울릴 거 아니에요.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이런 사이버 테러를 감행하는 사람은 개인일까요? 아니면 단체일까요? 아, 저도 궁금하지만 저는 개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혹시 데스노트 보셨나요? L이 맨 처음에 키라가 막 특정 시간에만 사람을 죽이는 걸 보고 이 사람은 도쿄에 어느 지방에 있을 것이다 막 그런 거 추측해내는 그 장면 저는 기억이 굉장히 남는데 생각해보면 사실 24시간 사이버 테러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깨어있는 시간에만 공격이 발생하고 있고 한국에서만 특정되고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특성을 놓고 보자면 개인이거나 단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지만 개인의 집합, 개인과 친구 뭐 이 정도까지는 있을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뭔가 사이버 테러 집단이 이런 걸 주도하고 있다기보다는 개인과 그 개인의 소규모 집단 정도의 공격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어떤 스트리머 같은 경우에는 롤을 설치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디도스 공격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가 가능한 것인가? 어떠한 취약점이 롤에서 발생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롤 자체에 취약점이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롤도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고 그 안에서는 라이엇이 개발하지 않은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뭐 오픈소스도 있고 아예 다른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롤에서도 뭐 특정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스트리머 분께서 하고 있는 게임도 이 기능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해커가 이 기능에 대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굳이 롤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다른 인과관계에 의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설치가 됐을 것이고 그 프로그램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면 굳이 롤이 아니더라도 공격이 성립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추게 되는 거죠. 저는 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라이엇이라는 회사에서 개발하는 것들을 계속 봐왔었거든요. 저는 게이머이면서 동시에 개발자이기도 하니까 라이엇이 올리는 기술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보고 하는데 기술력이 굉장히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공격을 당했을 때 라이엇만의 문제였다면 굉장히 쉽게 고쳤을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런 것들을 봐서는 라이엇 단독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들이 걸려있지 않나 그리고 이 가능성이 가장 제 안에서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대처가 늦냐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느끼는 시간과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시간의 시간축이 많이 달라요. 그리고 이전이랑 비슷하게 뭐 이렇게 냅두면 롤 망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들도 제가 한창 롤을 할 때 대헬퍼 시대라고 불리는 때가 있었어요. 롤이 헬퍼가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막
천상계 방송 보면 다 막 제라스가 스킬 다 맞추고 막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 빨리 대처 못하면 롤 망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대처를 하는데 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의 시간이 걸렸는데 헬퍼를 이제 막기 위해서 안티치트도 도입하고 라이언 내부에서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들 난관을 해결을 해서 이제 헬퍼가 많이 줄어들었었는데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3달밖에 걸리지 않은 거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서 우리가 느끼는 그 시간과 실제 벌어진 일의 시간이 좀 다르니까 저희가 체감하는 건 훨씬 뭔가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고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런 게 있는 거죠.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긴 했어요. 이 영상을 찍는 시점으로 어제 이제 T1과 POX 경기에서 실제로 디도스가 1경기에 거의 끝나갈 때쯤에 발생을 했었고 그래서 이 경기가 사실 녹방으로 이제 진행이 됐었고 며칠 전만 해도 광동과 브리온이 하는 경기가 녹방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얘기 혹시 아시나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 유행을 했었을 때 원래는 이제 백신을 개발하려면 막 1상, 2상, 3상 막 해가지고 엄청 긴 시간 걸려서 임상실험을 한 다음에야 이제 실제로 백신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것까진 기다릴 수 없으니까 긴급으로 허용을 해서 이제 코로나 백신이 나왔었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사실 점점 스케일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에 분담되는 인력 자원이나 뭐 기술적인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 뜻은 점점 더 해커 입장에서는 해커를 찾기 위한 사람과 시간과 돈이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잡는 이유가 생기지 않았나. 그러니까 너무 일을 크게 벌리지 않았나. GTA로 치면은 약간 원래는 별 한 개였었는데 이제 별 네 개 돼가지고 이제 헬기 돌아다녀가지고 막 찾는 그런 느낌인 거죠. 많이 사태가 심각해져서 진짜로 국가 혹은 여러 기관에서 수사를 협력한다면 훨씬 더 지금보다 빠르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눴던 내용들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공신력 가진 의견이나 그런 것들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한시라도 이 사이버 테러가 없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